선생님의 장단에 맞춰 노래도 부르고 다 함께 율동도 합니다. 신발을 신고 나들이를 나가면 아이들은 한층 더 들뜹니다. 성북구 정릉 이동에 위치한 행복한 어린이집. 2001년 11가구가 주축이 돼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설립됐습니다. 이 마을 공동체는 주입식 학습이나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어놀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지향합니다. 어린이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. 학교 수업을 마친 초등학생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. 방과 후 학원으로 가는 대부분 학생들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유부초밥을 만들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는 등 다양한 놀이를 합니다. 공부는 비록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유롭게 놀 수 있고 그래갖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놀이를 알 수 있어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10년 전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이 설립됐지만 어린이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그 아이들을 또 어떻게 키울 것인지 고민을 하던 부모들이 방과 후 교실을 만들게 됐습니다. 어린이집에 부모로 참여했던 분들이 방과후로 그리고 또 부모들이 이 마을에서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사업이나 아니면 좀 마을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확장해서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.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도 정릉이동 마을 공동체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. 주말이 되면 아빠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래도 부르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기도 하는 등 자녀들과 시간을 보냅니다. 어린이집 방과 후 하면서 계속 연기해 가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애들한테 다가가고 어떻게 이렇게 같이 마을 공동체라는 그런 걸 만들까 싶어서 주말에 우리끼리 모여서 뭐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애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거. 공동육아로 시작된 정릉이동 행복한 어린이집. 그리고 그 아이들이 크면 방과 후 교실에서 또 함께 만나고 주말에는 아빠와 뛰어노는 마을 공동체. 아이들이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. TBS 홍정입니다.